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네. 온도가 사도실을 좀 전까지 가리켰는데요. 이제 햇살이 올라옵니다. 다육아가 미모가 네, 햇살이 비춰주니까 아주 네. 싱그럽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가 샹그릴라라는 아이예요. 조금은 네, 색감이 조금 붉게 물들었죠, 이제는. 지금 시기가 네, 온도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요. 아이들 빛감이 아주 예쁘게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1월 달 하루하루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온도가 떨어지는 날은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부산이다 보니까요. 환경마다 다 틀리니까 이제 그 자기 환경에 맞춰서 하시는 게 나은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작년에는 노숙을 시켰어요. 네,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아이들 보관을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아이들 목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스티로폼 박스에 보관을 하면 아이들 목대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요. 보관이 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 앞에 지금 보이는 미니 하우스를 네, 조그맣게 하나 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데 너무 크게 지으려고 해도 요쪽에서 네,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옥상에는 하우스를 지어도 네, 바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바람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미니 하우스를 조그맣게 짓고요. 최소한 그대로.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은 키높이가 비슷한 아이들은 스티로폼에다가 네, 보관을 해서 밤에는 뚜껑을 네, 닫아놓고 네, 낮에는 열어놓고 그렇게 볼일을 보러 나갈 것 같습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이 참 좋아요. 다육아가 키우기에는 아이들이 네, 날씨가 아주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긴 장마로. 그래서 아이들 많이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네, 여름보다 네, 겨울이 아이들 냉해에서 관리만 해주면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물 조절도 네, 12월 달 되면 이제 물량을 좀 줄이시고요. 네, 온도가 네, 상온이 올라가는 온도가 3일 정도가 네, 연결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첫째 날 네, 물을 주시면 물마름이 있겠죠. 네, 한 며칠간. 그래서 그렇게 물을 주시면 되고요. 물 주시는 거 너무 또 겁내하지 마세요. 물을 주실 때 네, 아침에 네, 온도가 올라갈 때 주시면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라울이 아주 맑은 느낌이 나죠. 네. 요렇게 다육아가 달구어지니까요. 햇빛에 점점 요렇게 맑은 느낌이 나요. 다육아가 얼굴이 아주 네, 화사한 그런 파스텔 톤처럼 그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네. 너무 예뻐요. 라울인데. 그리고 또 염자 뭐 애완용염소 이런 아이들도 바람이 안 불고 그러면 저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내려놓기도 하고요. 떨어지니까. 네, 요렇게 염자도 네, 그대로 네, 노숙을 그대로 시킵니다. 요 아이는 부용이에요. 네, 여름에 입장을 많이 떨궜었는데요. 조금씩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색감도 아주 예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요쪽으로는 아주 다글다글하게 네, 입장을 많이 냈습니다. 많이 이뻐졌죠. 네, 아주 풍성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입장을 떨구고 다시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요 아이도 네, 플로레센스 요 아이도 네,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입장을 잘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우, 네, 싱그러워요. 네, 요 아이는 홍옥입니다.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홍옥도 네, 요렇게 뭐 이꽂이나 네, 적심하셔서 삽목하면 잘 큽니다. 네, 요렇게 새덤 종류이고요. 펜지 철화입니다. 펜지 철화. 귀엽죠? 네, 색감이 아주 귀엽습니다. 네, 살구빛으로 이렇게 은은히 나오는데 아주 귀엽네요. 네. 네, 쪽빛 하늘과 네, 중간중간에 새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아침 공기가 찹찹한데요. 너무 상쾌해요. 네.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여유를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은 네, 11월 말까지 정말 다육아가 미모가 절정을 달리죠. 네.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쁩니다. 정말.
지금요, 제가 미니벨금이랑 미니마 간단한 분갈이 영상 이어지고요. 미미 마칠까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요 두 아이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아이는 미니마란 아이예요. 네, 제가 포트에 뽑아서 하엽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렇게 하엽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뿌리 정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아이 앞전 농원 영상에서 할인한 아이입니다. 미니마란 아이고요. 한 포트에 3,000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한번 합식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미니벨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 요 아이 잔뿌리가 많이 나서 한번 뽑아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요 아이 한번 뿌리 상태를 확인해보고 흙갈이를 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아주 이게 흙이 딱딱해요. 그래서 제가 뿌리를 뽑아서 정리하고 올게요. 먼저 요 미니벨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털어 왔어요. 털어오고 이렇게 아이 원래 두 아이 합식한 아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심어 볼게요. 이렇게 수영을 잘 맞추시고요. 먼저 붉은 마사 깔게요. 흙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제가 잔뿌리 제거를 조금 했어요. 요 아이는 수영을 잘 보셔가지고요. 앞뒤 앞뒤를 잘 맞추셔가지고 심어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엇갈리게 심지 마시고요. 이렇게 원래 심었던 그 형태대로 이렇게 요 모양이 제일 이쁜 모양을 보여주겠죠. 다육아가 얼굴이 이렇게 해서 앞을 어디로 하실지 결정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제가 몰랐는데 요 아이가 두 포트 합식을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풍성한 아이를 원해가지고 이 화분에다가 두 아이를 이제 합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공기층을 빼주시고요.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이렇게 마사만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심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사 해줄게요. 제가 줄줄 흘리죠. 이런 식으로 마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다 심어졌습니다. 정리할게요. 그리고 요 다음에 미니마 한번 심어 볼 거예요. 어김없이 그림자가 지는데요. 먼저 미니마를 이 화분에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깔망은 까라지가 있고요. 굵은 마사 넣고 비양도 제가 조금 넣어준 상태입니다. 먼저 미니마를 3두인 아이인데요. 4아이 합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수영을 조금 잡아서
이렇게 심어볼까 해요. 네, 먼저 수형을 잡으신 다음에요. 그냥 한꺼번에 올려놓고, 네, 양쪽 해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수형을, 네, 한번 예쁘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네, 요렇게. 제가 요렇게 잡았습니다. 아, 안 보이시나요? 제가 요렇게 잡았습니다. 요렇게 잡으신 상태에서요. 화분을 위에다가 쏙 올려넣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배양도 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살짝 들고, 네, 배양도 넣어줄게요. 돌리셔서 수영이 안 망가지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중앙에, 네, 뿌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중앙을, 네, 잘 눌러줘야 됩니다.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중앙에 잘 눌러주시면요. 뿌리가, 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네, 조금 속에도 흙이 들어가도록요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도, 네, 뿌리가 조금 나와 있어서 이렇게 흙으로 마사로 눌러줄게요. 한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무기로 얼굴 샤워도 깨끗이 시키고요. 또 흡착력을 위해서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이 아이는 미니벨금이라는 아이입니다. 헛가리를 해줬습니다. 네, 잔뿌리가 많이 나서 이렇게 헛가리를 해줬고요.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이 아이는 미니멀한 아이입니다. 네, 아주 잘 달구어진 아이던데요. 네, 목대도 아주 굵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포트 합식을 한 겁니다. 중간중간에, 네, 뿌리가 안 나오도록, 네, 핀셋으로 잘 눌러주고요. 또 이런 스푼으로,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흙을 보완을 해서 넣어줬습니다. 네, 마사복토도 이런 걸로 이렇게 살짝살짝 넣어주니까, 네,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부분까지, 네, 뿌리가 안 보이도록 잘 심어졌고요. 아주, 네, 만족스러운, 네, 그런 로제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심어봤습니다. 네, 미니마였고요. 요 두 아이는 제가 어제 분갈이를 한 아이죠. 요 아이는 아래 분갈이를 했고 요 아이는 어제 분갈이를 해줬어요. 요 아이가 아주 묵둥이 둥근잎 비치구리대인데요. 얼굴에 비해서 화분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그 화분을, 네, 이쪽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비슷한 새 화분이라서요. 이렇게 한번 진열을 시켜봤어요. 네. 요 아이도, 네, 치와와인데, 선물 받은 아이인데, 너무 예쁘죠? 요 아이. 네. 아주 짱짱하게 잘 달구어진 아이라서,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요 아이는, 어제 아래 영상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요 다육리스입니다. 네, 요 아이 안 보여주시고 설명 안 해주시고 그냥 간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구독자분 김미자님, 요 아이 다육리스라는 아이입니다. 네, 지금 공사 중이라서 소리가 시끄러워요. 네, 아주 작은 아이들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내서요. 낸소리라 그러죠. 거기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네, 다육리스라는 아이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색감을 내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다육정원에서 선물 받은 아이예요. 그래서 아주 예쁘죠. 네. 그리고 찍는 김에 여기 캐롤이라는 아이입니다. 캐롤. 잘 달구어졌죠? 네, 캐롤이고요. 이 아이 제가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네. 몇몇 분이, 네, 수련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아이 이름을 제가 알아냈어요. 아이스 레이디라는 아이입니다. 조금 달구어진 아이인데요. 좀 덜 달구어진 아이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에서 이렇게 달구어진 아이랍니다. 아이스 레이디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후레뉴, 네, 변이종이죠. 네,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핑크 에본이라는 아이인데요. 귀여워요. 네.
요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요. 아주 귀여운 느낌이 듭니다. 색감이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네, 멕시코 야생 마리아인데 제가 분갈이를 해줬죠. 이렇게 며칠 안 됐는데도 아주 손톱을 아주 빨갛게 네, 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쁘네요. 이렇게 색감 물이 드는 아이들 보니까. 뒤에 있는 아이는요, 이 아이가 네, 브레이브 폴리아라는 아이입니다. 네, 여름에 네, 입장을 많이 떨궜어요. 그런데 제가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나무 목대 수형처럼요, 그렇게 보이게끔 이 아이도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뻐질 건데요. 그래도 나름 멋있죠? 네, 이 아이는 선물 받을 아울입니다. 네, 아주 살구빛이 너무 예뻐요. 네, 이 아이는 타이니 버그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맑고 앙증맞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피치 핑크라는 아이인데 물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피멍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을 들여줍니다. 이 아이는 살구미 임금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스토리베리 아이스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이시 그린. 잘 달구어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아이는 실루앙스라는 아이입니다. 네, 아주 맑은 느낌이 잘 달구어진 아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콩분의 원종 콜로라타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는 가격 착한 미니마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네, 사라보니라는 아이입니다. 사라보니. 깨멍으로 피멍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오늘 분갈이하고 이렇게 아이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미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